오늘 KBS 2024년도 8월 11일자 기사네요. 김경수 복권 민주당 측 요청 없었다. 예정된 수순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영수회담을 앞두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을 요청했다고 밝힌 데 대해 여권 관계자가 요청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수회담 때 이재명이가 대통령한테 복권을 요청했다고 자기는 거짓말 친 거죠. 이렇게 거짓말이 참. 대통령 영수회담할 때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복권을 요청할 인물이 아니죠. 자기하고 경쟁 상대가 되는데 요청했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대통령 영수회담 때 이재명이가 뭐 복권을 요청한 사실 전혀 없다고, 그 요청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오늘 11일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전 대표 측이 여권에 김전 지사의 복권과 관련한 요청을 한 사실 자체가 없고, 우리도 의견을 물은 적이 없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전 지사의 복권은 2022년 12월 3연 당시에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다며, 복권에 대해서 향후 고려하기로 했고, 여야 간 형평성과 절차를 고려해서 추진할 것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법무부 심사 때 일체의 반대가 없었던 것이라며, 2022년 사면 당시에도 여당과 논의를 거친 바 있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2022년이지 이번에 이재명이 영수회담 때 그런지 않았다는 거죠. 이 관계자는 다만 최근 민주당 측에서 복권과 관련해 여당 측으로 요청이 온 것은 맞는 것 같다면서 결정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하고 그 측에서 온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대권 야욕에 불탄 이재명과 그 측근들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을 요청한 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 당연하죠. 이재명을 위하여 민주당 당원까지 바꾸는 상황에서 김경수 복권은 이재명에게 달갑지 않는 등장일 것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김경수가 등장한다면 요즘 이재명 민주당 독재로 인해서 민주당 지지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김경수 등장은 이재명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KBS 2024년도 8월 11일자 기사 김경수 복권 민주당 측은 요청이 없었어. 예정된 수순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 참 거짓말도 잘하네요. 어떻게 영수회담에서 자기가 아냐 말을 했다고 그럽니까?